안녕하세요. 저는 DRX에서 서포터를 하고 있는 키렘입니다. 1라운드, 비록 1패를 안 좋게 하긴 했지만, 그래도 1등을 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. KT 때는 저희가 큰 틀이 엄청 무너져서 좋다고 생각하고, 담원전에는 그냥, 어떻게 해서 이겨서, 그냥 뭐 어떤 팀 상대로든 다 그냥 준비하는 건다 똑같아서 이번에도 그냥 열심히 연습만 했던 것 같아요. 딱히 뭐별 생각 안 하고. 몇달 전에 초비 선수가 솔랭에서 하는데 원래 좀 장난으로 사귀다 막 이랬었는데 예, 한번 연습할 때 가게 나와서 해봤었는데 좋아가지고 저한테도 이제 좀 나쁘지 않게 맞는 것 같고 이제 혁규 형이나 뭐 다른 선수들이나 뭐 다른 선수들도 다 케일이 좋다고 느껴서 케일이 이번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궁잘 써야 되고 라인전을 큐를 잘 써서 라인전을 잘해야 되고 힐을 잘 줘야 돼요. 네. 류샤님은 엄청 옛날에 준비했던 거라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픽이라서 네, 언제든 나올 수 있는 픽입니다. 네, 혁경이 이제 원딜 구도를 잘 알아서 잘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솔직히 하나가 연습할 때 느낀 건데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대회에서 왜 전패 팀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좀 많이 긴장하면서 왔는데 다행히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저는. 저희가 MSC 갔다고 나서 많이 플레이 스타일이나 뭐큰 틀을 좀 개선했는데 그게 좀잘 나왔던 것 같고 네 그게 좀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초비 선수 케일 하는 걸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, 잘 모르겠고 저는 오늘 솔직히 기억이 잘안 나서 일단 라인전을 잘 이끌어 간 것만으로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좀몇점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라인전 솔직히 조합마다 다른데 조합에 따라서 다른데 조합에 맞으면은 사기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기라고 생각하고 예 다른 팀원들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. 바텀 라인을 잘해둔 걸로 타입을 했었는데 좀 빼는 과정에서 살리려다가 많이 좀 죽었었는데 좀 그래도 위험하다 느끼진 않았고 어차피 후반 가면은 저희가 유랄 거를 생각해서 그냥 파밍 위주로 하다가 이제 사용 때 싸움 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. 1라운드도 중요한 경기였지만 2라운드는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고 한 경기마다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그 경기라 생각해서 매 경기마다 열심히 잘 준비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관리해놔야 될것 같고 이제 저희가 KT한테 졌을 때처럼 그런 실수만 안 나오면 충분히 좋은 성적 2라운드에도 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일단 당연히 정규 시즌 1등이 목표고, 네, 정규 시즌 1등이 목표입니다. 네. 매번 똑같은 말이지만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, 저 2라운드 때 열심히 준비하고, 팬분들한테 꼭 성적으로 보답해보겠습니다. 네,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